안녕하세요, 동파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어제가 초복이었습니다. 동파 여러분께서도 보양식을 드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을 잘 나기 위해서 복날이면은 대표적으로 삼계탕 같은 보양식을 먹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만 보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보양식을 먹는다고 해요. 중국에서는 초복에는 교자, 중복에는 면 요리, 그리고 말복에는 계란 전병을 먹는다. 이런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 밖에도 여름철에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날이면은 아마 다양한 보양식들을 드실 겁니다. 어떤 음식이 됐건 맛있게 드시고요. 올여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윤종신과 정준하가 노래합니다. 연계백숙.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이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삼계탕 먹었습니다. 아, 네. 삼계탕 맛있죠. 저도 예. 굉장히 좋아해요. 뭐 드셨어요? 저는 사실 네. 그 보통 삼계탕을 먹거나 아니면 추어탕 먹거나 했는데 네. 이번에는 오리백숙을 아, 먹었습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네. 예. 평소에 사실 조금 기력이 부족할 때 삼계탕을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그리고 네. 초복에는 삼계탕집이 맞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줄을 서서 먹습니다. 먹는 거는 좋은데 먹기 전과 그 후에 나오는 그 과정이 네. 사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오리백숙을 먹었는데 아,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맞습니다. 네. 예. 중국에서도 다양하게 보양식을 드시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 속담에서 얘기하는 거는 음식이 좀 간단하네요. 네. 중국은 주로 이제 겨울철 같은 게 이게 아무래도 중국 좀 땅이 넓다 보니까 네. 남방과 북방이 좀 차이가 있긴 하는데 아, 습관적으로 한여름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아. 그래서 가벼운 걸로 예. 좀 든든하지만 그렇게 막 육식보다는 물론 이제 만두 같은 경우는 육식도 들어가긴 하는데 네. 야채나 뭔가 열을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아. 쪽으로 좀 주로 먹고 그럼 겨울철 들어갈 때 그때는 좀 과하게 예, 육식을 먹는 편. 아, 든든하게.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동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그 습관도 있지만 또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 사람들도 있는 습관도 있다 보니까 한여름에 제 기억에 그 조금만 열 좀 많다 하면 네. 그 녹두 있잖아요. 녹두를 네네네. 끓여가지고 그 물을 자주 마시던 아, 기억도 나고 예. 그래서 한여름에 막 삼계탕 먹고 이런 기억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변에 가니까는 네.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아,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비슷하게 삼계탕을 드시나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길 같은 경우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조선에 원래 있던 그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고 또 외곽으로 가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네. 이제 계시는 집안은 제대로 하고 저 어머니 아버님은 이제 중국에서 태어나거나 하시면 반반 섞어서 이렇게 그렇죠. 그, 네, 초복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초복에 먹는 교자 하면은 아무래도 만두를 얘기하는 네. 거겠고 근데 중복의 면 요리. 좀 뭐가 특별한 것 같기도 하고 뭘 그 드실까요? 중복의 면 요리는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보통 중국인들은 냉면보다는 약간 따뜻한 면을 주로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여름철에 저희 지역은 그 따뜻한 면보다는 냉면. 그래서 면 요리인데 약간 차갑게 해서 먹는 그런 면을 이제 중복 때 먹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때 되면 너무 더워서 입맛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면에다가 이제 좀 차가운 걸 해서 근데 한국처럼 막 얼음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그래도 좀 시원하게 그리고 면이 북방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면이에요. 밀가루. 네. 그래서 소화도 잘 되면서 근데 후루후루 이제 잘 넘어가니까 네. 중복에 주로 이제 면을 먹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말복에 먹는 계란 전병은 또 뭔가요? 이게 계란을
그 전병을 얇게 해가지고 네. 계란을 위에다가 풀어서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는 다양한 야채나 물론 고기도 좀 들어가지만 주로 이제 뭐 감자를 썰어서 넣거나 네. 뭐 당근 그다음 야채에서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건데 네. 저는 느낌이 계란 전병은 따뜻한데 안에 것이 사실 따뜻한 게 아니라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그렇죠. 또 예 입맛도 더 끄고. 네, 그런 게 있거든. 그리고 뭐 짜게 먹고 싶으면 거기다 이렇게 그 료를 간장이나 소스를 묻혀서 먹으면 되거든요. 네. 네. 아,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저희들 굉장히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사실. 아, 네, 밥 예. 대용보다는 간식으로 주로 먹는데 여름철 되면 그 말복대일 때 되면 사람들이 기력이 거의 좀 많이 떨어지죠. 네, 많이 떨어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식용으로 주로 이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계란 전병 저도 한번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만들어 먹어봐야겠어요. 네, 대신 이제 얇게. 예, 얇게 하고 심지어 이제 남성에 갔더니 해산물도 넣더라고요. 아. 네, 저희 지역은 해산물이 예. 주로 이제 냉동이니까 이렇게 해산물보단 야채, 고기 뭐 예. 이렇게 종류 넣었다면 막 대파도 넣고 이랬는데 아, 네. 남쪽에 가니까 가벼운 야채 근데 같이 야채랑 그다음 해산물 고기 대신 해산물 넣으니까 또 식감이 나름 아, 해산물도 괜찮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한번 말복에 한번 드셔보시면 한번 네. 또 별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새우 같은 거를 살짝 익혀서 썰어서 예. 같이 넣어서 싸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약간 그 월남보쌈 같처럼. 네, 네. 근데 월남보쌈은 그냥 밖에가 투명이잖아요. 네. 쫄깃쫄깃한데 이거는 계란 전병이니까 그래도 그 뭐죠? 떡 맛이 좀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계란 전병을 네. 더 좋아하거든요. 예, 영양가도 있고 소화도 잘 되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벼운 약간 지금 네. 얘기하면 다이어트 건강식 같은 느낌입니다. 예, 동포 여러분께서도 이 복 아마 건강을 생각해서 이것저것 만들어 드실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행복의 채통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성송권 씨 자연이 주는 혜택이라는 글을 보내오셨는데 전춘화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따스한 햇살이 만물이 소생하고 희망과 생기에 넘치는 봄은 서서히 흘러간다. 싱그러운 풀 내음에 짙어가는 푸른 여름이 산과들에 찾아왔다. 흐르는 물소리도 정다운 계절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산나물 뜯기에 성수나 너도 나도 산에 오른다. 오늘은 우리 진달래 산악회가 올해 제19차 등산으로 화령시 성봉림장에 가는 날이다. 시골에서 나서 자라나는 어릴 적부터 산과들이 무척 애착심을 갖고 있다. 봄에 와 해토 되면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들이 나간다. 우리는 땅 차고 일찍 돋아나는 달래, 뽕그대, 민들레, 냉이, 미나리, 물쑥이랑 캐서는 깨끗이 다듬어서 무쳐도 먹고 국도 끓여 먹었다. 돌이켜보면 대자연은 참으로 은혜로운 존재이다. 산과 들은 고맙게도 1년 사시장철 우리에게 풍성한 여러 가지 먹거리를 무보수로 제공한다. 오늘이 산과 들이는 또 어떤 나물들이 많이 자랐을까? 아침 8시에 연길에서 떠난 버스가 2시간 곧 달려 10시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깊은 산속이라 차에서 내리자마자 서늘한 감이 안겨온다. 오늘은 산나물 채집이 첫째 가는 일이라 모두들 배낭이랑 큼직큼직한 걸로 잘 챙겨 가져왔다. 여기저기서 이야, 와, 감탄이 터져 나온다. 머리 숙여 땅을 보니 햇나물 천지다. 푸른 고비, 붉은 고비, 털고비, 모위, 수루치, 그리고 이름 모를 여러 가지 나물이 도처에 깔려 있다. 모두를 연함없이 산나물을 뜯는다. 여성들이 손놀림은 너무나도 잽싸다. 우리 남성들이 어정쩡하게 두리번두리번 사방 둘러보는 사이에 어느새 한 주머니씩 뜯었다. 한 시간 푼이 뜯으니 모두 배낭이 넘쳐나 예비로 갖고 온 들가방을 꺼낸다. 자자자자. 자, 이제 한숨 쉬고 점심이랑 먹고 또 뜯어봅시다. 대장이 소리치자 모두들 아쉬운 마음으로 삼삼오오로 모여든다. 15명 저마다 갖고 온 반찬이 너무 풍성하다. 이 좋은 여러 가지 볶은 반찬에 향기나는 술이 빠질 수 있으랴. 모두들 적당히 술 마시고는 자리를 옮겨서 다시 나물을 뜯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반 시간도 지나기 전에 배낭이 차고 넘쳤다. 짐이 넘쳐나니 이제는 막무가내로 사산이다. 저마다 30근, 40근씩 지고 메고 들었다. 귀로에 올라 버스 안에서 차장 밖을 내다보라 노니 언뜻 언뜻 스쳐가는 사냐는 결코 무심히 바라볼 수 없는 심정이다. 우리에게 티없이 맑은 공기를 주고 해해년년 사시장철 먹거리를 사심없이 마련해주는 상과들. 대자연은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부모와 같은 은혜로운 존재이다. 그래서 나는 산을 즐겨 찾는다. 어릴 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찾는다면 지금은 향수를 누리기 위해 건강을 위해 찾는다. 고맙다. 산과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길이 길이 아름다워라. 연변이 산천이여. 내 고향 산천이여. 네. 성송권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자연이 주는 혜택이었습니다. 보니까 뭐 온갖 나물이 다 있네요. 달래 뽕그레, 민들레 냉이, 미나리 물쑥했는데 뽕그레는 뭔가요? 뽕그레가 네. 그 곰취를 주로 얘기를 하던 겁니다. 곰취. 네. 네. 예, 이것도 쌈 싸먹으면 정말 맛있죠. 그렇죠. 그 곰취 같은 경우에는 쌈도 싸먹기도 하고 또 약간 데쳐서 그냥 이렇게 무쳐 먹어도 네. 너무나 맛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씀씀한 맛은 있는데. 쌉싸가죠. 근데 그 봄에 뜯어온 나물들은 저희들 어릴 때는 약을 많이 안 먹잖아요. 건강식이라는 네. 개념을 보통 자연에서 나오는 그 자연산을 뜯어다 네. 먹어서 그런지 옛날부터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덜 병을 걸렸던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있는 집안에는 네. 항상 이거 뜯으면서 이거는 어디에 좋단다. 맞아, 그러니까 맞아. 어린애들이 쓴 걸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들으면 아 보약이다 이래서 보약처럼 이제 먹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동북 삼성의 산에도 이렇게 산나물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백두산맥이 내려오면서 네. 너무나 많은 그 뭐죠? 산나물 그리고 자연 그 식물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어릴 때 할머니 따라서 이제 들에 나간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제가 기억만 해도 한 열매까지 네, 열매까지 그런 나물도 있고 또 모를 나물들이 너무 많았는데 네네. 그중에 저는 기억이 좀 깊었던 거는 고사리예요. 아, 고사리. 저 개인적으로 예, 고사리도 예. 굉장히 좋아하고 예. 또 고사리는 다른 나물과 달리 이렇게 꿋꿋하게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송송 캐기도, 예, 캐기도 좋고 약간 친구들하고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막 경쟁하듯이 하나 캘 때마다 할머니한테 자랑하고 막 이런 네. 생각이 나서 네. 그걸 많이 기억납니다. 예. 동포분들은 이렇게 나물을 많이 캐시면 주로 뭘 만들어 드십니까? 주로 나물 그 조물조물 무치는 나물로 많이 드시겠죠? 조금 다 다르긴 하는데 뭐 달래나 같은 경우는 한국과 비슷하게 무침이나 장아찌나 국에 많이 사용하고 네. 아까 뻥그대 곰취 같은 경우에는 뭐 쌈채소나 무침하는데 저희는 볶아도 먹거든요. 그거를. 네. 그리고 민들레는 워낙 아시다시피 이제 뭐 다양하게 막 전으로도 먹잖아요. 그렇죠. 민들레 전 네. 맛있습니다. 그리고 냉이 같은 경우에도 뭐 주로 국에 넣는데 장아찌로 만드는 집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는 그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는 제가 봤을 때 고사리를 그렇게까지 많이 먹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한국에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려서 뒀다가 계속 드시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동북 쪽에는 그 거의 사지장철 고사리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무쳐도 먹고 아무튼 데친 다음에 볶아도 먹고 다양하게 네, 네. 많이 먹고. 육개장 같은 데도 같이 넣어서 먹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두릅 같은 경우에도 네. 조금 귀하긴 하는데 두릅도 이렇게 장아찌로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그렇죠. 이렇게 살짝 데쳐서 네. 먹으면 너무나 맛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참나물. 네. 나물만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야채를 좋아하는데 들에서 나는 산에서 나는 네네. 이 특이한 향을 예.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뒀다가 그 나물 만들어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비빔밥은 저는 어릴 때는 비빔밥은 기억이 많이 안 나는데 생각해보니까 무친 다음에 밥에다가 네. 그러니까 본인 아니게 비빔밥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물론 사서 먹은 것도 맛있긴 하는데 그때 이제 뜯어와서 네. 직접 뜯어와서 먹은 걸 아니면 할머니 아니면 어머니 하면 동네분들 누구 뜯을 때 약간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다 나누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느낌이 향이 더 좋은 느낌. 아니 그때의 향이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은 땅을 박차고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뜯을 네. 때 가끔 전 제 아 지금도 의심하는데 풀들이 좀 들어갔거든요. 분명히 나물 아닌 풀들 들어갔는데 괜찮다고 먹으라 했는데 그 향 때문에 그런지 지금도 지금에 먹는 그 나물들의 향이 그때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자연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은 뭐 어디 산나물 뿐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에서 어머님들이 이제 그 산, 뭐 들에 가서 뜯을 때나 아니면 가기 전에 네. 그 준비 과정도 너무나 예. 설레잖아요. 도시락도 싸서 맞아요. 가지고 가시고. 저는 사실 도시에 살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들에 가서 미나리 캔 적은 있는데 정말 네. 많지는 않았거든요, 경험이.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 물미나리거든요. 그 옆에 가는데 네. 가기 전에 준비 동정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 가서 많이 캐지는 못했는데 그 지금 얘기하면 해변가도 아니고 그냥 이제 강물 옆에인데 네. 어디 마치 지금 생각하면 우리 펜션에 놀러 가는 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당일치기 왔는데 그런 기억이 좋아서 아 지금도 그런 대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소중한 그 기억들이 선물들이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봄이 되면은 나물 캐러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배낭 네. 메고 또 여기 들가방처럼 큰 가방들 맞아요. 가지고 가셔서 쑥도 캐고 뭐 잔뜩 가지고 와서는 친구들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도 올 봄에 쑥을 좀 친구에게 얻어 먹긴 했었거든요. 아. 쑥국도 끓여 먹고 쑥 버무리 네. 네, 쌀가루랑 해서 쑥 버무리도 쪄 먹고 그랬던 아. 기억이 나네요. 사실 그 저의 또래들은 보니까 그 나물 아는 분들이 좀 적어요. 네. 쑥인가? 풀인가? 헷갈릴 정도로. 그런데 이제 한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 예, 있는 관심 분들은 있는 친구들. 뭔가 박식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산에 풀어놔도 이분 따라가면 굶어 죽지 않는다. 저도 좀 나물 캔 나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나물 얘기하니까 이 노래 떠오릅니다. 은방울 자매가 불러줍니다. 아리랑 목동.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중국힐 임성용정 씨 조민석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거울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동생 은모는 나의 거울이다. 에이, 동생이 어찌 거울이야? 형이란 모를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을 테지만 말이다. 나와 아버지는 은모네 집에 갔다. 처음 만났을 때 은모는 서먹서먹하여 말을 잘 하지 못했다. 친형제가 없는 나는 그러는 동생이 너무 귀여워서 동생이 하자는 대로 했다. 그랬더니 은모는 말썽꾸러기가 되어서 내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아이, 은모야, 시끄러워 죽겠네. 저쪽에 가서 좀 혼자 놀아. 예. 은모는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천천히 나가버렸다. 좀 지나 갑자기 은모 생각이 나서 여기저기 방문을 열며 찾아봤더니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았다. 아우. 나는 은모가 걱정이 돼서 한숨을 내쉬었다. 내 한숨소리에 이어서 어디선가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소스라치게 놀란 나는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가슴은 아기 토끼처럼 팔딱거렸다. 언제 소리 없이 들어왔는지 저쪽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숨을 내쉬는 것이 바로 내 동생 은모였다. 괜히 놀랐네. 네가 거울 속에 나냐? 왜 계속 따라해? 내가 놀라는 것이 우스웠는지 동생은 또 나를 따라 팔짱을 끼고 성난 모습을 하면서 웃음을 겨우 참는 것이었다. 동생은 또 따라 웃었다. 내가 동생 집에 있는 동안 동생은 계속 나를 따라만 했다. 내가 동생의 좋은 거울이 돼야겠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하긴 이렇게 동생들은 거의 그 형이나 언니, 뭐 누나 다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쟁이들이에요. 한 10살쯤에 아니면 그보다 좀 어릴 때는 네. 누나나 형이나 있으면 동생은 거의 그냥 꽁무니를 쫓아다녀서 어떻게든 자기를 좀 데리고 가라는 의미로 네. 뭐나 다 따라하잖아요. 그 귀찮아서 쩍 가라 이러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뭘 하면 이렇게 하면 더 예쁨 받을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 편지를 보내온 민석이 학생이 외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아마 처음에 음모를 봤을 때는 너무 귀여워서 잘 놀아주다가 너무 개구장이처럼 구니까 이제 좀 저쪽으로 가 했는데 막 풀이 죽어서 은모가 아 구탱이에 앉아 있는 모습 생각하니까 아우 두 그 형제의 모습이 그렇죠. 너무 귀엽기도 또, 하고요. 또 안 됐으니까 또 예. 찾아보니까 찾으니까 또 따라하니까 귀엽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그렇죠. 저희 애도 그 외동이잖아요. 네. 중국에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남동생 아이랑 우리 언니 애가 우리 애보다 4살 어린데 첫날에는 너무 좋았대요. 갑자기 집에 동생이 생기고 그렇죠. 그다음 자기가 이제 언니와 누나 되니까 네. 막 같이 놀았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애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둘이니까 얘네들을 저리 가라는 게 아니라 얘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핸드폰 바꿨는데 애가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왜 했더니 엄마 말하지 마. 나 지금 커튼 뒤에 숨어있어. 여기서 쉬고 있대. 그럼 거기서 왜 쉬고 있니 했더니 아, 너무 지쳐가지고 네. 얘네가 귀여운데 맨날 따라서 자기 따라서 한대요. 뭘 하면 따라하니까 그렇죠.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얘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대요. 그래서 예. 지금 요 글을 보니까 우리의 그때 그때도 10대였거든요. 네네. 그 생각나네요. 예.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따라하는 동생을 보면서 아 내가 동생의 좋은 거울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걸 보니까 아우 철들었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예. 부모님이 동생들을 보니까 뭐 형이나 누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스로 나는 형이고 나는 누나니까 좀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요즘 애들은 우리 때보다 훨씬 철들고 좀 뭔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민석이하고 은모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동생이 귀여우면서도 어떨 땐 귀찮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막 동생이 따라오면 넌 집에 좀 있어. 그렇죠.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아 저도 좀 동생 더 많이 예뻐해줄걸. 다들 그럽니다. 저도 남동생이 있어서 어릴 때 그렇게 뛰어놓는 게 매일만 눈 뜨면 얘를 네. 어떻게 뛰어놓고 갈까. 그래서 맨날 얘 고함치며 울거든요. 근데 10대 중후반 되니까 따라가지 네. 않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따라다니고 싶은데도 안 돼요. 있을 때 잘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KBS 어린이 합창단의 동요 내 동생 준비했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은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의 새만금 한글학당이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한류 열풍이 뜨거운 카자흐스탄의
새만금 한글학당이 지난달 22일 문을 열었습니다. 알마티시에 위치한 인니아즈 대학교와 알마티주 구나이프시에 있는 고려문화센터에서 이날 한글학당 개소와 함께 현파식을 가졌습니다. 새만금 한글학당은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주관하는 해외 한글학당인데요. 카자흐스탄에서의 학당 운영에는 전북대학교 국제협력개발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새만금 한글학당은 6월 알마티시 고려문화센터와 구나에바시 고려문화센터에서의 수업을 시작으로 9월에는 인야즈 대학이 개강을 함으로써 수업 모두를 개강하게 됩니다. 이번에 새만금 한글학당이 열린 알마타시는 카자흐스탄의 이제 최대 도시이고요. 4만여 명의 고려인을 포함한 200만 명이 거주한 도시입니다. 고려인들뿐만 아니라 카자흐인들도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은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CIS 지역 고려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한 지 160주년을 맞아서 러시아 하발롭스크에서 학술회의 컨퍼런스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십시오. 고려인의 러시아로 자발적 이주 160주년을 맞아 최근 하발롭스크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종교회와 고려인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이 컨퍼런스는 극동 시베리아 고려인 단체 연합회와 하바라스 종교회 신학교가 주최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하바라스크와 연해주 아르테미 대주교, 하바라스시의 부시장 제니스 미트라파노프, 슬랍 고려인 종교협회 대표 선 알렉산드르 신부, 러시아 민족총회 회장 알렉산드르 달코비치, 극동 미치베레 고려인 단체 연합회 백규선 회장 등이 환영사를 줬는데요. 모든 연사들은 이런 류의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컨퍼런스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을 발표했습니까? 네. 이번 컨퍼런스는 마스크와를 비롯해 하바롭스크,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비라비잔, 치타, 윤사카린 등의 학자, 대학원생들과 사회활동가 총 12명이 발표를 했습니다. 콘퍼런스에 참가한 이들은 최초 고려인들의 러시아 사회로의 통합 경험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분석이 현대 이주 과정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할린주 향토 박물관의 진유리아 박사는 콘퍼런스에서 20세기의 사할린 한인과 종교적 관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에서 종교의 역할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진 박사는 러시아의 다른 고려인 고려인 공동체와는 달리 사할린 한인 공동체의 종교회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특성이자 고국과의 연계성에 의한 곳으로 이런 점에서 개신 선교사들이 이주했으며 사할린 한인들은 복음주의와 장로교회에 유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콘퍼런스의 참가자들은 이번 논문 발표가 흥미롭고 유익했다고 말했으며 콘퍼런스가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형식으로 진행돼 앞으로도 참가자들은 계속 유익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려인의
러시아 이주 160주년을 맞아서 최근에 하발롭스크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정교회와 고려인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극동과 시베리아 고려인 단체 연합회 또 하발롭스크 정교회 신학교가 주최를 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하발롭스크, 알마티, 비로비드잔, 치타, 유즈노살린스크 등의 학자, 대학원생들, 사회활동가 12명이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할린의 향토 역사연구가인 진 율리아 박사는 20세기 사할린 한인과 종교적인 관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요. 러시아의 다른 고려인 공동체와는 달리 사할린 한인 공동체의 정교회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참가자들은 논문 발표가 흥미롭고 유익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는 사할린 지역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리겠습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퀴즈 한마당 어메 어메 더운 거 아니 뭔 날이 이렇게 덥냐 아, 정말 여름이니까요 아, 난 여름이면 이 맥을 그냥 아주 못 추웠어 아니 몇 년 전까지 끄덕었더니 과장님도 이젠 나이 드셨나 봐요 세월엔 장사 없지 뭐 하루하루가 달라요 에이 그래도 과장님 완전 동안이신데 누가 보면 저랑 친군줄 주대리 네? 오늘은 내가 쏜다 어머 진짜요? 그럼 과장님이 다 쏘시는 거예요? 아이, 그럼 우리 주대리 먹고 싶은 걸로 한번 어, 가보자 그러면 저 참치에 칠리새우랑 다 먹고 어, 후식으로 어, 카페에서 아니 식사로 식사로 그것도 아 그러면 더운데 시원한 냉면이나 먹을까요? 에이 이렇게 더운 날에는 몸에 좋은 거 먹어야지 몸에 좋은 거요? 삼계탕 어때? 에? 아 이렇게 더운데 뜨거운 걸 또 먹어요? 에이 이열치열 몰라? 응? 어. 아 주대리 몸 차다며 뜨끈한 거 먹고 몸보신해야지 아니 과장님이 몸보신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뭐 삼계탕 싫어? 아 아니요 그냥 삼계탕 먹어요 삼계탕 와. 누가 아저씨 아니랄까봐 입맛 한번 좀 에? 뭐라고?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른 삼계탕 먹으러 가요 그래 역시 주대리 나랑 입맛이 아주 그냥 찰떡궁합이야 과장님이 쏜다고 주대리 보고 고르라고 하더니 결국 과장님이 먹고 싶은 거 먹자고 하네요 아, 그러게요 참 자 초복 중복 말복을 합쳐서 이것 또는 삼복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초복이 7월 15일이고 7월 25일이 중복, 8월 14일이 말복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을 24절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24절기가 아니라 풍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복 기간은 여름철 중에서도 가장 더운 때이기도 한데요. 이날은 앞으로 일어나고자 하는 음기가 양기에 눌려 엎드려 있는 날을 뜻합니다. 이날의 유래는 고대 중국, 진 한나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조선 후기에 간행된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사기에 이르기를 진덕공 2년에 처음으로 삼복제사를 지냈는데 성 사대문 안에서는 개를 잡아 충제를 방지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단순히 기운을 보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해충을 물리치기 위해 개를 잡았으며 애군을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복에는 더위를 잊기 위한 다양한 모습들이 펼쳐졌는데요.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임금이 이날 신하들에게 얼음을 하사하기도 하고 서민들은 계곡물에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 복다림 음식을 먹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복다림 음식으로 삼계탕이나 추어탕 등을 많이 먹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초복과 중복, 말복, 삼복을 합쳐서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여름 중에서도 가장 더운 기간을 말하죠. 이것에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삼계탕이나 추어탕, 장어 같은 보양식을 먹는데요.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내 생일. 2번 복덕이. 3번 복날.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전종건! 주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고국에서는 이날이 되면은 삼계탕을 비롯한 보양식을 파는 식당에 줄이 길게 서 있어서 빨리 가지 않으면 음식을 못 먹을 정도입니다. 저는 매년 이날이 되면은요, 가족과 함께 보양식을 먹는데요. 가끔 뭐 식당에서 보양식을 사먹기도 하지만 닭을 몇 마리 사다가 집에서 직접 삼계탕을 끓여서 먹고 후식으로 시원하게 수박을 먹곤 합니다. 이렇게 한두 번 복다림 음식을 먹고 나면은 무더운 여름을 잘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포 여러분은 이날 음식으로 뭘 드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동포 여러분의 이날 음식, 또 즐겨 드시는 보양식, 나만의 특별한 여름나는 방법이 있으시면은 행복우체통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항상 말씀드리죠. 잊지 마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고려인 한글 문학에 대한 얘기를 쭉 듣고 있습니다. 고려인 한글 문학 작가로 김세일 작가의 얘기를 쭉 나눴었는데 또 다른 분들 어떤 분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예, 뭐 1세대 작가들을 이야기하자면 그분들은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진정으로 네.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국어로 완벽하게 이렇게 글을 썼기 때문에 참 이런 분들은 그 우리가 꼽을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요. 김재일 작가 외에도 첫째는 고려인 한글 문학의 시조로 불리는 조명희 작가. 네. 조명희 작가의 다 다른 작가들은 제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조명희는 1928년에 소련으로 망명해서 일본군에 쫓겨서 망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글 문학을 개척하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서 이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주 돼가지고도 끝까지 한글 문학을 붙들고 민족어를 지킬 수 있게 만들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김세일과 같은 이 세대로 보면은, 우리 저 일본의 은행 자금을 탈취해가지고 독립운동에 그 무기를 구입하려고 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다룬 그 김준 작가의 15만 원 사건. 예. 장편소설 김준 작가도 시와 소설 분야에서 탁월한 정말 대단한 분이었고 또 1세대 작가 중에 김세일 작가와 아주 친분이 있었던 이 김기철 작가는 산문 작가, 소설 작가인데 소설로서는 이분보다 더 수려한 문체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가들 또 강제주 돼가지고 밭갈던 아시에게라는 벽신문을 써가지고 이게 소련 체제에 반항한다는 네. 모함을 받아가지고 21년 동안이나 강제 유형과 거주지 제한 생활을 했던 이 강태수 작가. 뭐 그 외에도 이렇게 들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1세대 작가들은 이 애국심과 애향심과 이 조국위가 들끓면서도 문학적으로 세련된 이런 훌륭한 글을 쓰는 작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분들의 한글 문학이 발표가 될 때가 전성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사실은
사실은 제가 봐서는 두 번의 전성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분들이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 훌륭한 작가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드러났을 때가 전성기였고요. 네. 또 한 번은 이제 1958년에 그 전에 북한에서 소련의 유학을 왔다가 정치적 이유로 망명했던 2세대 작가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 중에 몇 분들이 문학을 전공을 했고 또 고려의 2세대 작가로 정말 탁월하게 이분들이 또 작품 활동을 해가지고 또 전성기를 잠깐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규모 면에서 전성기라고는 이 1세대로 끝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2세대와 3세대들은 작가들 자체가 이제 수가 적었기 때문에 네. 1세대들이 활동을 하던 1960년대 한 80년대까지도 어느 정도의 전성기가 유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예. 그 한글 문학 전성기 때 고려인 한글 문학이 거둔 성과라면은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거둔 성과라면은 이제 문학성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문학성으로는 제가 아까 몇 번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문학적으로 이렇게 그 미학적으로 세련된 문학적으로 수준이 높은 작품을 이렇게 1세대 작가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썼던 분들이 그 외에도 연성룡 작가, 김광현, 그리고 그 외에 이런 몇 분들이 전동혁 이런 분들이 있었고 또 2세대 작가들 한진, 리진 뭐 이런 분들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그러한 성과를 문학적 성취를 보여줬다는 것에서 성과가 있고 또 중앙아시아는 신문사 외에는 모국어 신문사 외에는 출판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활자가 없었기 때문에 더구나 또 중앙아시아에서 소비에트 문화의 영향 속에서 고려인들이 자체적으로 한글 문학 작품을 작품집을 발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는데 예. 그 속에서도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쪽과 교섭을 해서 결국에 15권에 1958년부터 1990년까지 15권의 한글 문학 단행본을 발간을 했고 또 하나는 극장을 통해서 희곡 작품들이 극장에서 연극으로 공연됨으로 인해서 고려인들의 어떤 의식, 정체성, 또 고려인들의 소속감 이런 공동체 의식을 정말 1980년대 후반까지 일정하게 굳건하게 이렇게 선도했다는 데서 이 고려인 한글 문학이 거둔 이 성과가 특별하고 이게 유일한 거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1세대 작가들 중에는 기자 출신 작가들이 유난히 많았다면서요? 예,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에 이 소련 체제에서는 전업 작가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소련 체제에서는 무슨 직업이든지 직업을 가져야 되고 네. 또 거기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고려인 한글 문학 작가들이 기자로 활동하지 않으면은 한글과 접촉해서 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능한 작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네. 기사를 쓰면서 또 거기에 유일하게 활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글 문학 작품을 이렇게 발표해 나갔던 거죠. 네. 신문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작품을 썼으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간을 내서 틈틈이 작품을 쓰고 모든 분들은 사실은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 생존 문제 때문에 신문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예. 문제를 해결하고 언론과 가까이 있으면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해서 자기들의 일을 동시에 두 가지를 해결을 해서 나갔던 거죠. 예, 뭐 김세일 작가나 김준 작가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뭐 김기철 작가 또 김광현 작가 뭐 쭉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도 기자 출신으로 작품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까? 가장 제대로 하셨던 분은 김준 작가는 처음부터 이분은 잡고 하실 때까지 네. 신문사의 국건위 기자로 일하면서 이분은 장편 소설 15만 원 사건도 냈지만은 유일하게 두 권의 자기의 개인 시집도 냈고 또 그 네. 시에는 대단히 토속적인 민족적인 색채를 띠고 또 당시에는 이렇게 하기 어려웠던
나는 당당히 이렇게 고려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이러한 작품들도 실을 수 있었고요. 또 김세일 작가도 상당히 오랫동안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 말년에 이렇게 모스크바로 건너갔고, 예. 강태수 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유형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신문사에서 이렇게 일은 하기 어려웠지만 이분도 간간히 네. 신문사에서 잠깐 일을 했던 적도 있고, 그 외에도 1세대는 또 김기철 작가. 김기철 작가도 오랫동안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네. 또 이분 김기철 작가는 2세대 작가들 이 한진 작가나 또는 그 외에 그 2세대, 3세대 작가들의 어떤 실력을 일찍 알아보고 신문사에 오도록 이렇게 끌어들여서 후배 양성을 했던 분이죠. 예. 참 이분들의 그 어떤 민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죠. 예. 당시에 활동하시던 분들 중에 개인 작품집을 다 내셨습니까? 아쉽지만 많이 못 냈죠. 이 고려인 이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이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그 역사에서 유일하게 15권의 고려인 한글문학 작품집이 발간이 됐는데요. 네. 또 여기에서도 개인 작품집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 합동 작품집.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작품집을 내는 게 물론 그렇죠. 강태수 작가나 뭐 전동혁이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개인 작품집을 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기회가 닿지 않거나 또 신문사에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으면은 그런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김기철 그리고 김준, 한진, 리진, 김광현 또 연성룡 이런 분들은 개인 작품집을 이렇게 냈는데 네. 다른 분들도 그럴 수 있었지만 좀 아쉬움이 남지요. 예. 네. 그분들이 이렇게 발간하신 개인 작품집은 지금도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찾아보긴 어렵지만 이미 네. 발간이 됐으니까 예, 볼 수가 있지요. 예. 네. 기회가 된다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 한 편씩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예, 다음에는 제가 네. 그걸 모아서 제가 한번 낭송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인 한글문학 1세대 작가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유와 김창환이 함께 노래하는 너의 의미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